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98인치 TV를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TV를 리뷰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때마다 많이 질문하는 게 컴퓨터를 연결해서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98인치 TV에 제가 노트북을 연결해서 게임도 해보고 그리고 컴퓨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체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모니터로 사용하려면 준비물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 HDMI 케이블 아니면 DP 케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가 필수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TV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다 보니까 가까이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은 앞에다 두고 그리고 무선 마우스, 무선 키보드로 멀리서 컨트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화면에 TV를 모니터로 사용하려면 해상도를 4K까지 지원하는 제품을 사용하면 최적의 조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청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풀 HD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요즘에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4K 해상도에서 이런 아이콘이나 확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잘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노트북을 사용했을 때 더 매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같은 경우는 외장 그래픽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4K 해상도로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모니터로 사용했을 때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려면 색감을 표현하는 게 좋아야 합니다. 대기업 제품이나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TV 같은 경우는 색감을 표현하는 게 좋기 때문에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렴한 중소기업 TV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약간 물 빠진 듯한 색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게이밍 노트북을 TV에 연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전원 연결을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전원이 분리가 되었을 때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최적의 사용 모드로 들어갑니다. 약간 힘을 뺀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고의 성능을 내려면은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지 게임이라든지 고사양 프로그램을 돌릴 때 적합하다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실 테이블 같은 경우도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변신을 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파에 앉아서 컴퓨터를 하려면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영상 보면서 한쪽에서는 웹서핑하면서 이런 자유로운 컴퓨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화면에서 하면 좋은 점은 이런 웹서핑보다는 게임을 할 때 더 매력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큰 화면에서 오버워치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워존 이런 게임들을 아주 생생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PC 게임을 즐겼을 때 이 TV의 매력은 한층 극대화된 매력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98인치 TV라서 정말 큽니다. 지금 뭐 75인치 TV가 대세가 되었잖아요. 앞으로는 80인치, 90인치 때까지 더 대화면 TV들이 이런 주력 TV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트북과 TV를 연결해서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